귀여. 천재 귀여. 천재 귀여. 천재 아닌데도 천재라 하면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발언이 그런 게 하여튼 할때 그냥 뭔가 주소 뭔가. 그래. 좋은 말이요. 어디 잡소. 그때 춘향이는 시작. 잠깐만요. 안 눌렸는데. 댕댕 눌렀어. 누르고 알려줬어. 네, 눌렸습니다. 그때 춘향이는 시작. 그때 춘향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사련이 오나온데 홀로 앉아. 숫대머리. 눈물로. 예. 왜 갑자기 그걸로 갔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눈 그놈 하고 그놈 하게 눈물로. 다시 그럼 다시 해줄게요. 네. 숙대머리 저기 봐요. 열장단밖에 안 했어요? 네 맞아요. 어 그게 그놈이 열장단을 하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저기 글로 넘어가게. 자 눌러시오. 그때요 춘향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옥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뒤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뒤 춘향 형상 살펴보니 머리 귀신 형용 헤이 숙대 머리 귀신 형용 그렇게 제어 일장
들어가는가. 이러는가 다보기 있죠. 시작. 그리고 서서 이러는가. 어디까지 했어요 그때? 여기까지. 여인신은 금수루지. 시작. 여인신은 금수루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나를 잊고 이러는가. 기구공항아. 기구공항아. 주월 같이. 저기 막내가 그 저기 이렇게 오륙박에서 막과 막내 내 오륙박에서 막왕 시작. 막내 막혔으니 앵무서로 헐 내가 어이 보며 앵무서를 그렇지. 앵무서를 내가 시다. 앵무서를 내가 어이 보며 어이 보며 전전반측 전전반측 잠 못 이룬지 잠 못 못 내려서 시작. 잠 못 이루니 어제 엄몽을 어제 엄몽을 꿀 수 있나 그러죠.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가락을 하지 말고 선생님 요거를 끝까지 해주면 안 돼요? 그럽시다 그러면은. 공부가 될 예, 거긴 그러죠. 열 장단 많으면 또 하나만 하고 그러고 그 설설고 와서 이 고놈이 예, 고놈을 또 싹 그렇게 떼불고 그럽시다요. 네. 요놈을 오늘 싹 해서 떼불고 저기 뭐 갔다 또 갈까 보다니 그 다음 주에 버려 그렇게 해서 그냥 아주 야물야물하니 해야지. 응. 아 죽 때문에 죽여지네. 천하의 명곡 아니오. 죽여져. 일제 시대 때
우리가 돈이 있네 없네 하고 그래서도 밥 팔아서 돈 팔아서 이 음반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10만 장, 20만 장 지금으로 치면 그게 1000만 장도 더 되는 효과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아시아의 히트곡이에요 이게. 예. 우리 한국만 정한 게 아니라 일본, 중국 막 저쪽으로 해서도 이거 많이 사서 들었어요. 참 이거 명곡이지요. 예. 예, 이건 명곡이요. 진짜 불세출의 명곡이요. 예, 맞습니다. 부모봉양 그을 꽁포고 시작. 부모봉양 이렇게 섬세하게 해야지. 우리 저기 막 가요 할 때는 오만 것도 다 섬세하게 하려고 하잖아. 이거에는 그보다 섬세한 게 더 많어. 왜냐면은 걔는 빨리 템포가 빠르고 막 그렇게 하니까 박자 맞춰서 막 계속 하지만 얘는 느리니까 가락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민하게 대처해야 돼. 박자가 느리다고 목도 느리게 쓰면 안 돼. 아이? 목은 잽싸게 써야 돼. 그러니까 부모 봉양 그흘 꽁뽀고고시다 부모봉양 그흘 꽁뽀고 너를 이곱 썩어서고가 이러고는가 서로지 달을 잊고 이러는가 너희 신혼금 수로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기구공항아 빛이 꽂아 번듯이 솟아서 빛이 꽂아 마과 망대에 막혔으니 헤이 마과 할 때가 어이 보면 앵무설을 내가 어이 보면 전전 반측 잠 못 이룬지 거기까지 했죠. 손가락에 손가락에 비록을 내요 비록을 내요 사 정글
편지 하고 사정으로 편지 하고 간장 굴러 썩은 눈물로 이렇게 시작 썩은 눈물로 임화상을 그려볼까 춘대우로 이화일지 춘대우로 내 눈물을 뿌렸으니 내 눈물을 뿌렸으니 야우무령 장성우 단장성우 이만 많이 와도 이만 많이 와도 임호흡 생각 손가락이 비록을 내어 손가락이 비록을 내어 그냥 간이 아니고 간 간 그러니까 음이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 사도 올라갔다 다시 떨어져 간 시작 장음 장음 그래야지 뭐가 맛이 있지 간장음 참 심심하고 간장 심심하면 간장 찍어 먹었는데 이것은 간장이 그렇게 심심해 버리면 글러버려 아니 이제 우스갯소리고 간장을 시작 간장을 자 간 시작 간장 그렇게 짤 그 저기가 어설프게 올라가지 않고 사도면 많이 올라가 어떻게 되면 따라 따라 요 사 그게 사도요 빠밤 요게 사도인데 그냥 그렇게 어설프게 간 그렇게 간 퍽 올라갔다 내려오잖아 간 시다 간
그렇지. 제일 선명하게 하는 것은 정화쌤이 아까부터 잘하시더만 그게 상당히 음이 떠이 사도니까 우리가 밑에서 떨어서 뭐지 띠라단 딴 끝날 때 띠라단 떨고 딴 해갖고 올라서 끝나자면 그 사도요. 그렇게 해서 그 끝나는 음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진 거야. 근데 그거를 갖다 그렇게 아무 티도 안 나게 하는 것이 아니지. 간 장읍시다. 간시다. 간. 그치? 간. 간. 그, 너무 멋 내지 말고 그냥 하면 돼. 간시다. 간. 장읍. 썩은 썩은 그렇지 썩은 썩은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한번 저기 찍고 내려와 썩은 썩은 눈 물러 그려올까 이 화일지 춘대우로 이 화일지 춘대우로 내 눈물을 뿌렸은지 내 눈물을 뿌렸으니 울정 나 울려 다한장성은 비만 많이 와도 고고 망체업에 재롱 망체업어 재롱 망체업어 뽕 따는 여인네들도 뽕 따는 여인네들도 낭군 생각 낭군 생각 일반이라 낭군 그렇지 구군 그렇게 해야 돼 낭군 생각 낭군 생각 생일 낭군
좋은 생각. 낭군 생각. 생각이냐. 낭군 생각. 낭군 생각. 생각. 그치, 음이 왜 이렇게, 뭐, 음을 잘 들어야 돼. 낭군 생. 낭군 생각. 그렇지, 그 음이야. 왜 다 하나씩 그 음을 갖다 낭군 생 아니라고 생각인데 다 그런 음을 전부 다 그렇게 불러. 낭군 생각. 시작. 낭군 생각. 일반이라. 일반이라. 날 보다가는. 날 보다는. 좋은 팔자. 좋은. 팔자, 헤이. 날 보다는 좋은 팔자. 많이 좋아졌어요. 문 밖을 못 나가니. 문 밖을 못 나가니. 다시. 문 밖을 못 나가니. 문 밖을 못 나가니. 뽕을 따고 연캐려나. 뽕을 따고 연캐려나. 내가 만일에. 내가 만일에. 도련님을 못 보고. 도련님을. 옥중 옥중 그렇지 그렇게 쭉 빼야 돼. 시작. 옥중 고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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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원히. 다시 올라가야지 이가 나오지. 고고원 하고 다시 올라간 이가 될 거 아니야. 시작. 고고원이. 그렇지. 고고원이. 고고원이. 고고 하면 그 끝이 다시 올라가야 돼. 고고원. 시작. 고고원이. 그렇지. 그렇게 들게 다 목이 그런 목들이 하면은 다시 자기 자리로 가서 이렇게 와야 그러면 되지. 고고원이 하면 되겠어요. 고고원이 그럼 오지. 다시 올라가야 그놈이 나오지. 시작. 고고원이. 그렇지. 고고원이. 고고원이. 히히. 히히. 그놈을 뒤에다 하나 더 넣는 거야. 옥중 고원히. 그러니까 그냥 뭐가 하나 보이잖아. 하나씩 분석하면 그렇게 된 것들이에요. 그렇게 된 톱니바퀴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오면은 그렇게 근사하게 보이는 거야. 하나씩 분석해보면 별것도 아니야. 다 조각조각 사금팔이 하나씩 보면 별것도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넘기고 그냥 넘기고 패스 하다 보면은 밋밋한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런 하나하나를 알뜰하게 챙기면 근사한 모양이 그럴싸 이렇게 되는데 그러고도 그냥 그런 흥 하다 보면 전부 다 그냥 밋밋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옥중고호한 얘기 되고 얻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작. 그래도 또 우리 지진아가 또 바쁘대요. 예. 알았어요. 옥중고.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어떡해. 옥중고 혹은이 되고 얻으면 옥중고니. 여기를 내가 천천히 늘렸어요. 이 부분만 할 테니까 그것을 천천히 듣고 따라서 했다 나중에 재박자로 하셔요. 네. 옥 시작. 옥중고원이 되고 얻으면 한 번 더 할게요. 옥중고원이 되고 얻으면 나 제박자로 해드릴게요. 옥중고원이 되고 얻으면 나 같이 하세요. 옥중고원이 되고 얻으면 무덤 근처 난 나무는 무덤 근처 선난 나무는 상사무기 될 것이오. 상사무기. 자. 상 이렇게 올려야 돼. 상이 처지지 말고 상 사무기 시작. 상 사무기 될 것이오 될 것이오 무덤 앞에 토론 인난 토론 망부서이기 될 것이니 아니다 망부서이기 시작 망부서이기 될 것이니 생전사후시다 생전사후 좋아요 이 원통을 알아
제자리로 와야지. 낭구원 동그랗게해서 자기 시작점으로 다시 금이 와야지. 마무리를 낭구원 생각 시작. 낭구원 생각 일반이라. 작은 팔자 초 자기는 초냐 초높 높이에서 음이 내려온 노예 초은 아니고 초은 팔자 시작 초은 팔자 옥문 밖을 못 나가니 옥문 밖을 못 나가니 뽕을 따고 연캐려나 뽕을 따고 연캐려나 내가 만일에 도련님 말 못 보고 내가 이익되고 얻으면 목중보원이 얻으면 무덤 근처 손난나무는 무덤 근처 선난나무는 상쌈복이 될 것이오 상쌈복이 될 것이오 무덤 앞에 있나 토론 무덤 앞에 헤이 있나
망부서이기 아니 망부서이기 될 것이니 망부서이기 될 것이니 생전사후 이원통을 생전사후 그렇죠 이원통을 알아주리가 너희들은 말이냐 울음하는다 방송통곡 울음하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습을 해갖고 오셔 진짜 오늘 쫀득쫀득 쫀득쫀득하게 해갖고 오셔 요요요 젤리 모양 우리 저기 네 우리 홍채영님이 사오신 젤리 같이 쫀득쫀득 우리 송아님이 사온 젤리같이 쫀득쫀득 쫄깃쫄깃하게 해갖고 오셔요 진짜 열에 배우면 공부가 돼요 진짜로. 지금 우리 다른 기존의 회원님들은 배운 것을 또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실 거야 우리 저기 유진님은 그 전에 잘했었거든 그지? 그러니 얼마나 잘하고 있어 이제 그리고 또 쫀득거리지 아 지금 한 쫀득거려서 끊어지질 않네 저기 우리 어쩌게요 저기 뭐야 동백사랑 한번 하고 끝낼까 아니면은 그만해요 저거 얼른 가서 모아야지요 그럼 오늘 논수대보로 계속 하시잖아 예 회장님 그러면은 이제 예, 마무리 하십시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음이 설이잖아 그런 게 이제 여보 셋째 준대 전번에 또 5만 원 남은 게 있어 그거 나가 이제 우리 또 먹자고 그래 먹고는 후딱 올라와서 우리 또 야금야금 해야지 그럼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이 쉬지도 않고 논스텝으로 계속 가르쳐 주신 거예요.